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it back. 자, 오늘 차량 소렌토 18년식입니다. 신혜정이 많았던 54,000km 뛴 차량이고요. 장착 전에 상담했을 때 그 금품 현상, 그리고 뭐 그 경유차의 안 좋은 단점은 다 말씀하셨어요. 스타트 금뜨고, 그리고 변속 시에 그 공명음, 그리고 차가 내리막에서 밟아도 안 나간다. 이래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어때요? 여기 사장님 60km 나 있으니까요. 지금 엑셀 뛰세요. 여기 60km 나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방법 있어요. 엑셀 다 떴죠?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60km 맞는다면 그 다음에 한번 사장님 밟고 싶은 대로 한번 타신 대로 타보세요. 그리고 틀려지는 것만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오늘 작업은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준중형 차량 세팅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내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통, 그리고 흡기에만 스로틀에만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갔습니다. 뭐 나머지 좀 서비스 해드린 거는 제가 일단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려운 결정하고 오셨는데 일단은 오늘 30% DC 하는 걸로 해서 원래 정상가 세팅값은 한 130% 세팅값 되는데 지금 오늘 30% DC해서 이런 RV 차량의 한 미니멈 장착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아마 지금 틀렸을 거예요, 사장님. 전에 차가 내 차가 어땠나라는 느낌까지도 완전 다른 차 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많아요. 네. 쭉 가보세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1, 2차선만으로 해서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사장님 가실 때 그 외곽 타실 거 아니에요? 예. 차 없을 때 좀 밟아주세요. 그리고 사모님 딱 갖다 드리면 뭐 금액 얘기하지 마시고 운전해보라고 하세요. 이거 뭐야 이럴 거예요. 엑셀타를 지금 덜 밟아도 반응도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놨다가 다시 밟으면 원래 경유차는 좀 뒤늦게 가거든요. 1, 2초 있다가. 근데 지금 놨다가 살짝 가속한다고 밟아보세요. 바로 반응이에요. 그죠? 제가 사장님한테 오늘 설명 많이 드렸어. 침이 마를 정도로. 왜냐하면 금액적인 것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간 게 그 엑셀레이터 반응이 빠른 게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속침이 원래 공명이 심하잖아요. 이게 진동은 소음이 없고 말씀하신 공명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그것만 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불어서 연비까지 좋아진다. 그럼 사장님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조금 리셋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조금 타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저걸로 어느 정도 이슈가 조금이라도 이슈를 하게 되면 나니까 제가 뭐 경유차 볼 때 그런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냥 혹시 뭐 필요하면 멀리서 엑셀 뛰는 걸 갖다가 미리 좀 얘기하라는 거 그거 좀 하시고요. 지금 좀 차량 가까워지잖아요. 엑셀 100% 뛰세요. 제가 빨간불이잖아요. 그냥 차가 막 갈라 그러잖아요. 지금 멀리 뗐죠? 원래 안 그러면 사장님 계속 지금 밟고 왔을걸요? 네. 지금 뛰고 있나요? 그렇죠. 네, 지금 뛰고 와서 언덕등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봐, 이제 굿브레이크 밟아야 돼, 이제는 잘못하게 되면. 그죠? 이제 음료수 기간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했다가 엑셀을 딱 뗐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걸 느낄 거라고요. 튀어나가려고 해요. 여기 이제 내려가면은 차간거리 이렇게 좀 늦게 출발하신 다음에 5,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기 내리막이 심한 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이게 냉간시에도 좀 괜찮을까요? 냉간시에도 원래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원래 냉간시에는 경유차나 뭐 휘발유차나 다 LPG 차량이나 다 진동소음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 거 하게 되면 그런 게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한 50 맞춰놓고 예 떼세요. 100% 떼세요. 50에서 뗐어요 사장님.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도 55. 이 경사도 거의 완만하죠. 네. 지금 55 됐고 계속 유지해서 가네요. 그죠? 여기서 이게 네.
탁탁 막혔어. 원래는 탁탁 막혔다면서요. 네. 지금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살짝 더 밟으시고, 살짝 더 밟았다 또 엑셀을 뛰면 또 계속 밀고 가요. 이제 엑셀 뛰세요.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운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세요. 조금 엑셀 한번 브레이크 떼보세요. 툭 튀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사장님이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미리 떼고 미리 조금씩 브레이크 밟아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거가 원래 운전 습관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재밌어지고 지금 반 타봤는데 사장님이 느끼시는 게 뭐뭐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느껴지시는 대로. 저는 일단은 소음 진동.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공명음. 공명음. 예, 그거 좀 없어지고. 지금 드라이버잖아요? 네. N에 나오세요. 브레이크 잡고. 자, 뒤에 가보세요. 원래 뒤에 가면 더 컸을 거예요. 네, 이런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좋아진다고. 유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차 없으면 한번 편하게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발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오르막에는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지만 기아 변속이 되게 스무스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웅웅하는 소리가 많이 줄어요. 그럼요. 1,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저 80km 돌아갔어요. 가속발이 좋아져요. 일단은 또 엑셀레이터의 그 반응이 빨라진 만큼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덜 받는다니까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도 아마 처음에 가져왔을 때 차 상태하고는 많이 틀려졌을 거예요. 그것도 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지금 좋아진 거는 한 5, 60% 좋아지는 거고 타면서 더 틀려지거든요. 사장님이 가실 때만 좀 밟아주시고 한번 차 입고시켜서 사모님 운전 한번 해보라고 같이 나갈 일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진동소음 벌써 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진짜 신호대기 할 때 이게 진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 사장님 굉장히 심해갖고 문 열어놓고 다른 차 시동 소리도 들었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까 제 들어왔을 때 우리 창고에 차 입고 딱 됐을 때 그 진동소음이 내가 상담실에 앉아서 이렇게 크게 들리는 차 처음이었거든요. 완전 틀려졌잖아요. 아까 들어와서 딱 봤는데. 그럼 지금 이 차에는 고스트 알파가 5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이 신제품으로 해서 반쪽으로 만들어온 게 10개.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알파도 좀 부족해요. 지금 제가 그건 다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장님이 타시다가 더 하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만큼의 세팅 비율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사장님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계시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상담할 때 그 차 상태하고는 완전히 틀려졌는데. 전 안 타봐도 그 세팅값이 얼마만큼 발전한다고 아니까 그 전 상태의 차량을 생각을 하죠. 입고됐을 때 소렌토 입고된 것 중에 가장 차도 안 나가고 가장 상태는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내주행이 많은 차량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1차선으로 들어가죠. 계속 내려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가야 돼요. 지금도 속도하고 보세요. 엑셀 띄고 가시잖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조금씩 증가되잖아요. 여기 60km니까 이제 조금씩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 60km 지나서는 없습니다. 이래야 차지. 차가 밟았는데 안 나가면 차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사장님도 사실은 저랑 상담하는 내내도 그랬고 여기까지 오시는 내내 정말 변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착하고 타보자고 제가 이 정도만 꼭 하자고 제가 열변을 토했죠. 후회 없으시죠? 예. 아니 대답이 늦으신 거 보니까 후회하시나 본데. 좀 더 타보고서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니 더 가셔야 돼. 한참 가야 돼요. 쭉 밟아보셔도 돼요. 제가 키로도 안 찍고 있으니까 밟아보라는 게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저희 건 저속, 중속, 고속에 아무런 부하 없이 차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와 하셨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더 밟았어야 되는데 엑셀을 덜 밟았는데 막 나가잖아요. 저는 없는 말 안 합니다. 있는 말만 하니까요. 지금 엑셀 띄우고 가시는 거고. 이게 차라리 운전하는데 연비에 더 도움이 돼요. 쫙 밟아준 다음에 그냥 띄우고 가는 걸 많이 하시라니. 계속 지그시 밟고 있는 게 연비가 더 안 나와요. 지금 오히려 밟았는데도 지금 10.8까지 올라갔잖아요, 형님. 아까 이제 9점 몇이었는데. 안 밟은 것도 아니고. 차가 경쾌해졌잖아요. 반응이 빠르네. 반응이 엄청 빨라진대. 근데 공명공민에 다 사라졌어. 이걸 누가 경유차라고 그러지? 제가 좀 과언을 했나요? 근데 정말로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해보고 나서 정말 자기 놀란 게, 아, 휘발유차 타는 것 같다. 반응도 빠르고. 왜냐하면 경유차가 휘발유차 같이 선상에 있을 때 같이 출발하면 좀 뒤늦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휘발유차 나온 것처럼 그냥 초반 곰돌이 현상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놀라시는 거거든요. 저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할 거예요. 엑셀 뛰셔야 돼요. 계속 밀고 가요. 저 속도 보세요. 역시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완전 틀려진단 말이에요. 주네. 예, 여기서 유턴합니다.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른발인 겁니다. 이 잘못하면 계속 브레이크 밟게 돼요. 미리미리 엑셀 뛰셔야 돼요. 사장님도 잘 안 되시네, 지금. 한참 전에서 엑셀 뛰고 그냥 계속 왔어야 돼요. 하여튼 그 앞에서 이제 쓰니까 항상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멀리 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사모님한테 그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사고 날 뻔했다는 전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만 딱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보시고 사장님 냉정하게 더 좋아지는 거나 안 좋아지는 거나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먼저 좀 전화 좀 주세요. 네. 지금 11.6까지 찍었네요. 네. 지금 사장님 시내주행 할 때 뭐 10km, 11km 얘기했었죠? 예. 네. 근데 아마 저거는 리셋도 안 했어요. 네. 지금 11.6인데 리셋을 안 했다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평균 연비하고 지금 우리 것 때문에 우리 게 한 14km, 15km 나왔으니까 합산이 돼서 나오는 거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진 거거든요. 아마 좀 더 좋아질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유난히 그 신호대기 때 진동이 심하더라고요. 아, 오늘 또 타고 오시는데도. 네, 네. 이상하다 하고 이제 왔는데 지금 저희 소음 진동 공명음만 없으니까 아기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아, 좋네. 네, 하여튼 뭐 타시고 또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네. 요 끝입니다. 네. 네.